구댕이 발생을 보시고 네. 와 욕이란 아, 욕을 그냥 아, 땀 때문에 민준이 형 땀 기절해 보시고 이윤준에게 구대일이란? 자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TV 오늘 좀 반가운 얼굴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지난 그 야쿠자 김재훈 선수 때 엄청난 활약을 또 해주셨고 또 홍영기 선수 때도 역시 활약을 보여줬던 우리 김태희 선수 오셨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로드FC 및 대한민국 종합격투기에서 가장 핫한 구대일 관장님을 네. 모시고 네, 이윤재 관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거의 저희 루데프시의 챔피언을 역임을 하면서 네. 허리에 벨트를 두르고 최강자로 군림하던 시절보다 더욱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게요.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요즘 뭐 이렇게 채널, 아니 채널이래 체육관 운영하고 예. 네, 또 유튜브 하려고 예.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관심을 끌어내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또 아. 헛소리 한번 지껄였다가 와 욕이란 아. 욕을 그냥 아. 네, 한 바가지 먹었습니다. 아. 요즘 그래서 살만 납니다. 아,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김태희 선수는 네. 지난번에도 저 홍영기 선수나 야쿠자 선수 네네. 우리 김재용 선수나 네. 선배들의 그런 저 행보에 대해서 네네.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이런 또 평가라든지 지적을 해줬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역 시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욕도 먹고 관심을 네. 갖고 있는 이 윤준이 형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역 시절 때는 완전 전성기 때 엄청 남들이 예. 막 박 존경할 만한 그런 선수였는데 예. 그때는 뭐 댓글 한번 안 달리다가 지금 이제서야 댓글 달린다고 또 좋아하는 형을 모셔서 보니까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아니,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 네. 이번에 댓글을 막 달리니까 예. 다시 한번 세상 아소리 형 진짜 대단하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소리 형은 이런 엄청난 댓글 욕을 가족 욕이든 뭐든 싹 먹으면서 시합 한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난 이렇게 욕 먹을 시합 못 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야쿠자 김재훈 선수 방송 때도 김태인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저 멘탈은 대단하다. 이 네, 야쿠자 맞습니다. 저 김재훈 선수의 멘탈. 맞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욕을 먹었으면 본인은 못 견뎠을 거다. 그리고 네. 재훈이가 저 태인이한테 본인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후계자라고 하니까 바로 극구 거부를 했거든요. 네. 전패랑 또 전화제 패가 없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비교할 게 아니어서 아, 그렇죠. 네, 그때도 전패지만 그 기백과 태도는 메이웨더 같다. 맞습니다, 뭐 이런 칭찬을 맞습니다.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기백은 메이웨더잖아요. 맞죠. 아 맞아. 재훈이 형 얘기는 끝도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싸우면 예. 정상급입니다. 랭킹 예. 1위. 재훈이 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예예 예. 예, 예. 제가 처음에 김재훈 전문가 네, 아시잖아요. 예. 홍영기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아마추어 때 일반부 수업 듣고 해야 되니까 예. 7년 전에 서울 처음 올라왔는데 그때 저의 원토를 가르쳐준 사람이 김재훈 선수. 하지만 복싱이 KG. 엘리트 출신 네. 아니에요? 케이지에서 막 원투 원투 하고 있었는데 그 윤준 형한테도 배우고 막 예. MMA식으로 하던다고 원투 하고 있는데 일단 복싱 엘리트 네. 그때 활동을 얼마나 했었죠? 한 5년 4년 5년 4년 네. 그 아마추어들끼리 모여서 연습을 예.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쑥 들어오더만 막 이러더라고. 저는 기분이 나빠서 처음에 아. 뭐 나한테 뭐하러 뭐라 하고 예 아. 이렇게 하니까 원투 그렇게 치는 거 아니다. 아, 그렇게, 그렇게 치면 시아볼로 가서 죽는다 그래서 자기가 원투를 가르쳐주더라고요. 아 재훈이가요? 나이가 나왔네 자꾸 재훈이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김재훈 전문가라서 썰 풀 게 너무 많지. 형은 근데 윤준이 형은 너무 정직해가지고 풀 게 있긴 있는데 근데 몇 개 없습니다. 아, 있긴 또 있나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항상 예. 타이의 모범이 됐었거든요. 아, 이렇게 팀 안에서는 네, 팀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과거형이네요. 아니 뭐 태인이가 왔을 때는 뭐 항상 뭐 저를 우러러 봤으니까. 그때는 진짜 맞습니다. 그때는 네.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아, 지금은 뭐 타랑의 길을 걷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유튜브 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진짜 우러러 봤습니다. 완전 엄청 높게 했던 사람. 근데 몇 년 지나고 이제 같이 몸속고 해 이제 어느 정도 데뷔하고 보니까. 별거 아닙니까? 이제 잠깐 우리 이윤준 관장님이지만 네. 선수로서의 그 찬란했던 모습들을 챔피언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현역에 대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좀 다시 뭐 복귀를 네.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여쭤봐 주셨거든요. 저는 사실 좀 몸 상태를 그래도
일반 팬들분보다는 제가 좀 아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좀 네.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했었잖아요. 거북이 녀석들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거북이 녀석들에서 그냥 이제 오디션 프로 나가는 겸 해서 예. 한번 해보려고 다시 예. 노력을 했었는데 예. 아 진짜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아. 예전 같지가 않구나. 하고 아시다시피 오른쪽 시야가 안 보이니까 이쪽에서 날라오는 레프트 훅이 안 보여요. 왼쪽 하이킥도 안 보이겠네요 당연히. 그쵸 그쵸. 제가 만약에 복귀를 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랑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게 되면은 저는 어쨌든 그렇죠. 나중에 센 사람이라 하게 된다. 그럼요. 만약에 뭐 지금 제가 복귀한다 하면 김민우 선수라든지 네네네네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무겸이한테 내가 너 대신 복수해줄게 라고 했었을 때처럼 이정용 선수와 할 수도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예예 예, 예. 아 지금은 이 정도 탑 레벨의 애들한테 못 비빈다 라는 조금의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약간 스스로 조금 김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예전처럼 100% 현역으로 돌아오는 거는 본인은 한계를 느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예. 그냥 제 유튜브 채널에서 예, 예. 이제 아 그래도 네. 유튜브 채널에 대한 네. 욕심은 살아 있네요. 아, 뭐 하긴 해야 되니까 아, 예. 예, 뭐라도 시작도 했고 예, 이미 예, 무대일이라는 캐릭터도 잡혔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약간 인간 몇 대면 측정기가 돼서 예. 이윤준이 1이 되는 거예요. LYJ 해서 제가 이제 그냥 가볍게 예. 가볍게 그냥 좀 여기저기 스파링 좀 하러 다닐까. 예, 제가 좀 저도 운동할 겸. 아, 존경하는 윤준이 형의 이런 모습 어때? 어떻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김태인이랑도 맞짱 한번 뜰게요, 여러분. 예, 제 채널에서. 여기 우리 사실은. 네. 김태인 선수한테 즐겁게 살자님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네. 김태인 선수, 이윤준 선수와 스파링 많이 해보셨나요? 스파링 해보셨으면 어땠는지 물어보셨어요. 아, 스파링을 자주 하는데. 예. 가감 없이 얘기해주세요. 네. 네. 윤준이 형 지금 몸 상태가 이렇게 해도 클래스가 여전하기 때문에. 여전한 윤준이 형 실력이고. 근데 만약에 뭐,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합을 한다, 100%로 한다, 이러면 땀 때문에 윤준이 형 땀 지저리 부족하거든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체급차이인데 윤준이 형 시작하면 예. 땀 때리면 그냥 박선주님께서 9대1 관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9대1 관장님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장님을 붙여줘서 감사하네요. 예. 보통 9대1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네. 일단 뭐 아, 굉장히 어느 분은 데이라라고 하더라고요. 데이라. 아 그래요? 네. 데이라. 아 데이라. 네. 근데 이름 자체는 데이 뭐, 형님 데이 뭐 형님. 선수와 지도자로서의 시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방향성들 등의 차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인주 선수가 이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이제 선수 때는 몰랐는데 예. 약간 그런 감독을 하니까 예. 이런 선수와의 공감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공감. 네.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약간 야 너 이거 왜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본인은 잘하는 선수였으니까 약간 아 그거를 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맞춰주면서 그렇죠. 이 사람 입장에서 전략을 짜주고 해야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했던 선수는 좋은 지도자는 아니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었고 지금은 저는 되게 계속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 이 소속 선수들과 네네. 그쵸 제자들에게 좀 맞춰주고 좀 더 나은 선수를 만들어 주려고. 네, 그렇죠. 조아함 램님께서 거범류 녀석들 하차를 중간에 안 했으면 네. 우승하셨을 것 같은지 그때 돌이켜 보면 만약 계속 했으면. 잠깐만요. 네.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예. 윤준이 형한테 그런 말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저한테 붙여야 돼요. 거범류 녀석들 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 그때 윤준이 형 그때 몸도 안 좋았고 햄박자 기량은 저한테 잽도 안 됐으니까 이 친구 그 모든 밥 숟가락 잘 없네요. 모든 아니에요. 모든 거범 녀석들에서 그거는 진짜 알고 있어요. 제가 통편집이 됐지만 잠깐만 태인이 어떻게 됐었지? 저 완전 예선전에서 완전 그 실신 KO로 완전 잘 했고 그 다음에 그 발언 할 수 없지만 그 마스터 분들과도 엄청 잘 했고 그 모든 선수가 이제 다 인정했거든요. 제가 우선 절대 고수하고도 완전 그냥 대등하게 근데 부상으로 빠지니까 이제 방송 분량상 통편집이 돼버린 거예요. 아 부상으로 빠진 게 부상이 있었는데 뭐 이 정도 하면 된다 뭐 프로 시합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
거기 로드랑 관계없는 그 제작진의 말들에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방송에 나오면 스타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하비아에 너 내가 나가는 네, 거다 네, 네. 그러니까 대회사랑 말고 그 방송 아 그러니까 약간 네. 그 주먹이운다 시즌3의 신건호 같은 그런 느낌이었네 왜냐면 건호가 와가지고 저 이 막 그 절대 고수하고 좀 세게 하니까 사람들이 괴물 레슬러라고 관심을 모으고 정우능 대표님이 야 너는 여기서 하지 말고 프로를 해 딱 이런 이런 식의 약간 괴물 컨셉이었네요 그 검열 때 그거보다 조금 더 셌던 것 같습니다 아, 그거보다 조금 더 세고 오, 오. 인정하시죠 이거 아 뭐 네. 잘했지 너 근데 아, 잠깐만 끝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그랬는데 예. 이제 뭐 남은 선수들끼리 뭐 천근 형 이렇게 우승하고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저희가 뺀 게 아쉬워서 이제 말씀하시죠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 그거죠 예. 네 뭐 부상 관리도 실력이다 네, 몸 관리도 실력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네. 태인이는 뭐가 돼?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잔소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얘한테 네, 맞습니다 부상 관리도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니까 이거 좀 뻣뻣한 스타일이니까. 태인이가? 네네. 아~ 이게 운동 전에 스트레칭도 잘 하고. 처음 뵙는데, 유연한데. 그리고. 아, 인정하지 얘가 이제 식습관이 거의 쓰레기였거든요. 그래요? 술은 안 먹어요. 술은 안 먹는데. 이거 얘기해도 돼? 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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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심한 말은 아니고. 콜라랑 막 바닐라 라떼 이런 엄청난 그런. 잠깐만. 네. 아, 인정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맞는데. 예. 7년, 한 6, 7년 전에 된 이야기입니다. 아, 그때 제가 그렇게 했고, 지금은 제가 이게 시합을 또 많이 하고 싶은데, 선수가 어쨌든 부상도 실력이고 계속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지금은 몸 관리를 엄청 하나부터까지 잘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6, 7년 된 얘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할 때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챔피언으로서의 클래스도 있지만, 네. 또 자기 관리에도 좀 엄격하네요. 우리 인수 선수는 그거를 계속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자기 관리 엄격했습니다. 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지금은 그냥 관장이에요, 동네 관장. 부대의 관장이라잖아요, 여기. 예. 부대의 관장님. 조이어 얼레이스 님이 이윤진에게 9-1이란? 9-1이란? 예. 정말 예, 예. 치명적인 말실수. 네. 근데 제가 뭐 격투기 쪽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제가 해설을 할 때 김펠레라는 제 별명이 제가 처음부터 좋았던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아, 왜냐면 처음에는요. 아, 정말 전문가라는 해설자라는 타이틀로 제가 오랫동안 15년을 활동을 해왔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내림을 받는 무속인의 약간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였어요 저는 아 나의 운명이구나 약간 선배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윤준 관장님도 일단 대중에게 9-1, 대1이 형, 대1아 이렇게 네. 되면은 이게 끝난 거라고 봐요 저는 나 이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모습이 추해질 수가 있어요 야,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현역 때 그렇게 욕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근데 태어나서 막 처음 했을 것 같은데 네, 욕을 맞아요. 먹어본 게 네. 어땠나요 기분이? 그 당시에 딱 엄청 빡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진짜 저는 그렇죠 이 저는 진짜 이런 정말 이거 물론 이런 좋은 관심도 네네, 좋지만 이런 관심을 받으면서 선수가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예, 제가 진짜. 좀 약간 예.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라서 예, 그렇죠. 약간 이게 얼굴 이거 표정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냥 맞아요.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오고 싫은 건 싫은 대로 되게 나오고 해서 늘 그랬습니다 아, 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우리 김태희 선수? 예. 풀파티. 뭐야? 다 뭐야, 이거? 갑자기 풀파티 얘기를 너무 그냥. 아, 뭐 괜찮아.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아, 얘기해 줘. 아, 얘기해 줘. 이건 아니야. 얘기해 주세요. 아, 야, 뭐. 제가.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풀파티를 갔는데.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잠깐만. 윤준이 미들급의 아데사냐나? 라이트헤비급 존전스랑 붙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엄청난 기대를 주셨거든요. 감사한데 너무 앞에 가.
김동현, 김태인 누구 우승 보시나요? 당연히 김동현 네. 그대인.